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때도 그냥 막 갖고 놀았죠. 2020년 4.15 총선 때도 요즘 3구 대선을 앞두고 선거판을 보며 드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때와 지금이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을 앞두고 4월 10일 무렵에 유시민 당시의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법여권 180석 전망이 튀어나오면서 미래통합당은 벌집 쑤시듯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업소가 나오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완전히 그 동네 사람들이 추진해왔던 시나리오에 야당이 놀아난 것을 뜻합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시민 씨의 신통방통 예지력이 칭송을 잠시 받긴 했지만 바로 얼마 가지 않아서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이로 총선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시나리오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제작되고, 제조되고,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는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선전한 선거였습니다. 2월 20일 날, 지난 2020년도 4월 18일, 진중근 교수는 이런 돈평을 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범 180석 발언은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동네에 정체불명의 문건이 떠돌아다녔던 것으로 압니다. 그 동네에서 정체불명의 문건이 떠돌아다녔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흥분한 나머지, 당시 이건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하루 뒤인 4월 16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전값을 올렸습니다. 전국의 보전값입니다. 그렇게 선거를 마치 등심 주물럭 만진듯이 주물럭 주물럭 만진 사실에 바로 선거 데이터에 포착이 됐고 재검표 과정에서 엄청난 위조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정상국가였으면 많은 사람들이 법정 최고액을 벌써 받았어야 될 사건입니다. 정신나간 대법관들이 이것을 뭉개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완전히 뭉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뭉개기 작업에 총대를 맨 조재현 대법관이 어제 자기는 긴만배를 모르고 50억 빌라는 더더욱 모른다고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해명하는 초유의 부끄러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 권력을 다시 쥐는데 성공하게 되면 당분간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나라는 엄청나게 망가지게 될 것을 저는 봅니다. 사실 사람이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만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능력을 발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2월 22일 날 우상호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은 두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 재점화 가능성은 0%다. 다른 하나는 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바닥에서 지지세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단일화가 결렬된 이후에 이번 주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격차가 줄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산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상호의 신통방통 예지력입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전망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선거판을 유심히 봐온 사람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전망입니다. 2월 20일 날 공표되고 2월 20일 날 중앙선거관리원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공개된 친녀 성량의 tbs가 의뢰하고 친녀 성량의 ksoi라는 여론조사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우상호의 예상대로 이상한 결과치를 내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비율이 43.7%,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42.1%로 나타났다. 드디어 역전이 시작됐다. 저의 논평은 자유일보 여론조사팀은 이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설문 문항 순서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설문 문항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조사 대상도 상당히 손을 댄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전망인 두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들고 오차범위 내접전 양산으로 바뀔 것이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앞으로 동원해서 우상호 위원장의 전망이 맞아 떨어지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시점까지 지금부터 한 일주일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초접전 경합 드디어 이재명 우세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마구마구 만들어져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바로 2월 23일 날 친녀 성량의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에서 만든 것은 바로 초접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39%, 이재명 38.3%, 대선 2주간 앞둔 시점에 0.7%포인트로 바로 초경합이 됐다. 이렇게, 이런 것이 앞으로 뭐 거의 뭡니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냥 여론조사라기보다도 3구 대선에서 후보별 목표 득표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목표 득표율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제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으로 봅니다. 민경욱 국토부 상임대표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대선 전망과 우리를 단호하게 2월 20일을 이야기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이재명이 앞섰다는 tbs 의뢰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전망합니다. 여론조사는 추세라면서 이재명의 상승곡선으로 여론조사를 마무리 짓고 여세간의 깜깜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국을 보낸데 투표 당일 날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당선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아마 그 사람들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그게 안 보인다면 바로 큰일입니다. 지금 뭘 해야 하느냐고요? 바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월 23일 날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는 폴리뉴스의 모닝 브리핑을 인용해서 갑자기 초접전을 예고하는 그런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뉴스는 한길리서치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42.6%, 윤석열 42.7%, 0.1%의 초접전, 자기 대선의 정권 재창출 44%, 정권 교체 48.5%, 오차 법인으로 축소. 공병호의 논평입니다.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초접전, 이재명 역전 등으로 한 주를 이끈 다음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을 맞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경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고.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여론조사 기간을 견제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한 윤석열은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저의 결론입니다. 사실과 진실의 눈을 감고 외면한 국민의 힘과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어떤 혼명에 처하게 될지는 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예상치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입니다. 4.15 총선의 사실과 진실의 눈을 감은 그 결과 상당 기간 대한민국에서 권력 교체는 어려운 상태에 놓일 것으로 봅니다. 본격적인 일당 지배체제와 좌파 장기 집권이 열릴 가능성에 저는 주목하게 됩니다. 사필기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뿌린대로 거둡니다. 사실의 눈을 감고 사실을 외면하고 자신과 특정 정파에 이익에만 매몰된 정의가 부재하고 불법이 횡행한 사회는 그것에 걸맞는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습니다. 사필 기정, 뿌린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아무튼 남은 얼마 기간 동안에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확보하기 위한 많은 단체들이 좀더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 동료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